지난 밤에 보호하여 주셔서 잠 잘 자게 하여 주신 하나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보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나는 빛의 자녀로서 빛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어둠의 자녀같이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미 되고자 하는 야심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며 함께 일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는 영원하시니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는 어디나 계시니 나의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밤도 평안히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죽은 듯이 잠들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모든 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지켜준 이 나라의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 아파트를 지켜준 경비원들과 우리 동네, 우리 집 주변을 돌며 지켜준 모든 이들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이 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시고 나라의 은혜를 감사하여 건전한 시민으로서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며 시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옵시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지난주일 설교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는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을 위해서도 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행동의 반경을 늘려주시고 나의 삶의 폭을 넓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